친구의 어머니의 고깃집에 방문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은 사연이 전해졌다. 평소 고깃집에서도 혼밥을 좋아하는 A씨는 이왕이면 친구 어머니네 가게에서 먹자는 마음에 삼겹살 3인분을 시켜 먹었다고 한다. 고기를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친구 어머니가 소갈비살을 가지고 오더니 말라 보인다. 팍팍 먹어라 하면서 소갈비를 직접 구워줬다는데 그리고는 친구랑 친하게 잘 지내라는 말까지 하면서 고기를 구워주는 친구 어머니. 고기 추가를 따로 하지 않았지만 친구 어머니가 서비스로 소갈비를 더 챙겨주는 거라고 생각해 맛있게 감사하게 먹었다고 한다. 그런데 다 먹고 계산서를 살펴보자 소갈비살 금액 32,000원이 그대로 찍혀 있었던 것이었다. A씨가 그냥 먹으라고 주신 거 아니냐고 묻자 친구 어머니는 아무리 딸 친구라도 장사는 공과사를 구분해서 하는 거다 라며 못 박았다. 심지어 친구 어머니는 A씨에게 직접 문자로 계좌번호를 보내며 고깃값을 입금해달라고 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 정도면 삥 뜯긴 거 맞는 것 같다. 사기가 아닌가. 3만원으로 친구 관계 정리해버리는 현명한 어머니인가 라는 의견을 보였다.